네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숨은 맛집을 찾는 채널 대한민국 숨은 맛집입니다. 오늘 제가 울산 북구 대안도 쪽에 있는 송죽가든으로 놀러 왔습니다. 꿩요리, 뭐 백숙 여러 가지 음식들이 팔고 있는데, 여러분들 여기 지역은 행정상 이제 울산으로 나왔지만 경주 양남하고 엄청 가깝습니다. 참고해 주시고요. 여러분들 뭐 여기 오시기에 조금 약간 차가 없으시면은 이동수단이 좀 불편한데 픽업 서비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. 뭐 스타렉스로 우리 사모님께 친절하게 울산 북구 어디든 계시면은 픽업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오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. 평상도 있고요. 이 닭을 직접 잡아서 직접 농장에 기르시더라고요. 네, 이렇게 보시면은 또 직접 농사를 지으셔가지고 반찬을 만들어 주십니다. 그리고 보시다시피 닭을 직접 기릅니다. 이 토종닭으로 직접 기른 토종닭으로 이게 백숙을 만들어 주시는데 한번 드시면은 다 단골이 된다고 합니다, 여러분들. 네, 특히나 이 가마솥에서 우러나오는 육수, 네. 와, 사골 육수예요. 정말 맛있어요, 진짜. 제가 오늘 이 가마솥 보고 메뉴를 결정했습니다. 소머리 국밥을 먹기로 했습니다. 네, 혼자 왔기 때문에 백숙, 뭐 오리불고기 이런 거 먹는 것보다 1인분 메뉴를 선택해서 먹었습니다. 단체석 완비고요. 각종 모임, 뭐 회식 장소, 모임 장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노래방 완비, 족구장도 있습니다, 여러분들. 네, 족구장도 이용할 수 있고 노래방도 이제 무료도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복지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참고해 주시고요. 그리고 뭐 고기 같은 경우에는 다 뭐 네, 보시다시피 와 환풍구하고 이렇게 불판이 마련되는데 여기서 다 구워 주십니다. 정말 구경거리가 될 것 같은데 메뉴판 보시겠습니다, 여러분들. 네, 그렇습니다. 네, 또 여기 또 테이블이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와, 진짜 여러분들, 제가 소머리 국밥을 먹었는데 양도 굉장히 많고요. 맛이 정말 깔끔하고 특히나 김치가 정말 맛있었습니다. 이렇게 스타렉스로 픽업을 하십니다. 네, 펄펄 끓을 때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반찬 같은 경우에는 김치가 정말 대박이에요. 네, 다른 반찬들도 맛있었는데 김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우리 사모님께서 담그신다고 합니다. 참고해 주시고요. 와, 이렇게 한 그릇 뚝딱 했습니다. 이게 8,000원입니다, 여러분들. 다른 데 가면 10,000원, 12,000원 이렇게 하는데 소머리 국밥 8,000원 밖에 안 합니다. 네, 진짜 가격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. 네, 고기 맛도 살아있고 국물이 굉장히 깔끔해서 밥을 두 공기나 먹은 것 같습니다. 이 김치와 같이 곁들여 먹으면은 정말 존맛탱, 잊을 수 없는 맛입니다. 특히나 여러분들 이 고기 같은 경우에는 소금에 찍어 먹으면 맛있다고 해서 찍어 먹어봤는데 정말이지 환상적인 맛이었습니다. 그리고 반찬을 여러 가지 곁들여서 이 밥하고 같이 국물을 말아서 먹는 것도 굉장히 맛있었고요. 네,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뭐 경주 양남 주산절리 갔다가 어디 가야 돼 고민하셨죠? 뭐 울산 근처에 계시다 할 때 이 송죽가 등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예약 가능하고 포장도 가능하고 픽업 또한 가능합니다. 너무 맛있어가지고 여기 공기밥을 한 번에 부어서 밥을 통째로 말아 먹었습니다. 네, 이상 뭐 숨겨진 맛집을 찾는 채널 대한민국 숨은 맛집이었고요. 오늘은 제가 갔다 온 곳은 울산 뭐 경주 양남 근처에 있는 송죽가든이었습니다. 많이 이용 바라고요. 우리 사모님께서도 굉장히 친절하시고 서비스도 좋으시니까 한번 믿고 가보시면은 결코 후회하지 않고 가기 잘했다고 하실 겁니다. 이상이었습니다.